자, 2020년도 9월 8일 해외 선물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명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미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자, 오늘장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니 뭐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아무튼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S&P는 뭐 수치가 0.25당 하나씩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덜 빠진 것 같지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침장에 자, 너희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거 큰손이하고 크미하고 몇명 회원들이 있는데 기억나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장 내일장이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얘기했니? 나야, 어서 와. 어떻게 될것 같냐? 아마 기억들 아마 잘안날 거야. 답을 몇번 줬는데, 그런 그림이 오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S&P 투자했다고 매도 방송을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자 오늘장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나라 주가 동학개미 운동 하는 애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오늘장에 강하게 상승장으로 양봉을 마감을 해서 개미들을 이제 주간장에 이제 양봉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지. 끌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시켜놓고 오늘 야간장에 S&P나 나스닥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주면 내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겠지. 그러면 또 개미들은 막 들어오는 거야. 아, 어제 미국장 빠졌으니까 또 아침장에 막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일봉상 오늘 양봉을 자, 오늘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을 해. 일봉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 날 주가를 빼서 21선까지 21선만 일봉상 유지가 되면 개미들은 또막 기어 들어올 거야. 그렇게 해서 개미들한테 또 비싸게 또 물량을 또 팔아먹는 거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침에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야기했을 거야. 그지? 기억나지? 오늘장에 양봉으로 강하게 끌고 올라와서 미국 야간장에서 주가 깨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내일장에 또 개파락이 또 시작이 되니까 개미들이 또, 아, 기회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아, 우리나라 장 아직 차트를 보니 21선도 안 깼고 주가는 상승장이고 추세는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이제 또 개미들이 또 끼어 들어올 거라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작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지.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한 게 그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은희빈이, 아, 부자 엄마, 오랜만에 본다 너.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이 자,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라고 내가 누차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잖아. 야바이 시장이다.
자, 이제 주가가 뭐 앞으로 뭐한 35분 정도 있으면 5분만 실시간 찾을 데 없어. 매일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자,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서 주가라는 게또 야간장에 또 어떤 또 속임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가 디테일하게 야간장 시황 분석을 아까 5시서부터 안 한다고 했어. 자,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뭐 주간장에도 내가 그런 표현을 몇번 썼잖냐? 이제 추세가 이제 야간장에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방향을 다시 잡을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지금 좋지 안 좋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아까 이제 낮에 그리고 아침장에 장 끝나기 전에 그런 예측을 했을까? 물론 내 얘기가 100% 가는 건 아니야. 아직 장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흘러간다 이게야. 그래서 아침장이 그런 예측을 내가 했잖아. 아, 우리나라 장 오늘은 강하게 상방.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 아, 그저께도 얘기했구나. 무조건 상방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미국 장이 어제 노동절로 쉬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주가가 양봉으로 끝났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야간장에서 진검승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를 오늘 야간장에 강하게 밀어낸다면 내일장에 또 개미들이 또 끼어들겠지. 오늘은 뭐 양봉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예를 들어서 와서 올라와가지고 끝난다라고 해도 완전하게 양봉이 아닌 이상 내일 아침에 또 개파라고 시작하면 개미가 또 끼어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은 동학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개미들은 아마 우리나라 장은 아주 강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 거 들으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어느 유명한 그 사람 방송물만 올리면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넘어. 그래서 아까제 그 방송물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까제 저기 큰손아 내가 뭐라 그랬지? 그 방제 제목이 뭐 나스닥 갖고는 뭐 물러서지 않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난다. 아까 5시에. 자, 그런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번에 다 작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2탄이 시작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오전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제가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죠. 국민기업 1조 프로젝트 2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또 2탄 프로젝트가 들어간 겁니다. 제 예측이 지금 방송 한 12분 정도 듣고 계시는데, 저 12분은 아마 우리 카페 회원들이 한몇 명이고, 나머지는, 방송 참여하지 않으면서, 뭐 제가 흔하게 하는 말로, 도둑 시청하시는 분들인데, 시황 분석을 제가 오늘 잘 안내드려요. 예, 그렇게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뭐 참여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참여해서 자주 낮에 있고 그러면 제가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와드립니다. 자,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는 아직 장이 끝나질 않았는데 이제 뭐 미국장 본장 시작도 안 했잖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팁을 드리면
여기 지금 9시 22분이 있죠. 9시 22분에 오늘 이전 저점을 이 최저점, 오늘 최저점입니다. 한 가지 제가 팁 드릴게요. 여기 장재영 씨가 참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 저점이 지금 9시 22분에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가 오늘 깨지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이제 미국장 조금 있으면 35분 후에 약한 40분 후면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게 될 텐데, 미국 본장이 오늘 10시 반이냐? 11시 반으로 언제 바뀐다 그랬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오늘의 이전 저점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면은요, 작살나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거나 그러신 분은, 뭐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아마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강해서 지금 여러분들 몇푼 얻어먹으려고 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너무 하락장에다가 지금 배팅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고.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전 저점만 잘 확인하시고. 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크루드 오일도 제가 여기 지금 차트는 안 보고 있는데 오늘의 전 저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전 저점이 깨지면은요, 개박살 나요. 자, 반대는 오늘 전 저점, 야간장의 전 저점 지지받으면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그냥 100점만 찍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서 큰 돈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은 국내 주식시장, 국내 선물에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 회원에 가입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세요. 맺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정확하게 보냅니다. 아, 처음 들어오셨다고요? 아, 운대가 맞으신 분이네. 장지영 씨. 예, 만나서 반갑고요. 나야, 수익 실현했다고? 오케이, 잘했어. 잘했는데, 너, 뭐, 매도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매도 포지션은 어디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병원 생활하고, 뭐, 의사, 뭐, 병원장님이 뭐, 우리 병원장님. 자, 어디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었는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의 맥점이, 이 나스닥이 여기야. 이제 여기가 깨지면 이제 하방 압력이 오늘 아마 크다는 거지. 아무튼 하락장에다가 배팅해가지고 뭐 짭짤하게 벌었으면 다행이다. 잘했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500원을 깨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 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000%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2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더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의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입니다. 자,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그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6%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든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대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의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